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드럽고 포근한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삐아 살구 컬렉션 리브와 메이크업을 가져와 봤어요. 봄 분위기 가득한 삐아의 살구 섀도우와 치크, 립, 그리고 네일까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살구의 보들보들함을 그대로 갈아넣은 듯한 아이 팔레트예요. 내추럴 살구부터 음영 살구까지 모든 컬러감을 담아낸 팔레트이며 매트 네 컬러와 매트 펄 한 컬러 그리고 젤리 타입의 글리터 하나로 구성되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에 딱이에요. 매트한 컬러도 뭉침 없이 선명한 발색이 가능한 팔레트라 초보자가 쓰기에도 정말 좋을 듯해요. 특히 젤리 타입의 말랑한 글리터는 바세린광처럼 촉촉한 펄감이 정말 예쁘답니다. 살구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뽀얀 아이보리 색감의 매트펄 햇살구 컬러를 눈두덩과 애교살 전체에 고르게 펴발라줍니다. 펄감이 은은해서 튀지 않으면서도 빛을 받았을 때 살짝 반짝임을 더해줘요. 그 다음은 부드러운 살구색 컬러로 쌍꺼풀 살짝 위쪽까지 색감을 더해줍니다. 이 팔레트의 가장 시그니처 같은 컬러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붉거나 노랗지 않으면서 적당히 따뜻한 색감을 더하기 좋더라고요. 애교살에도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살짝 지나가줬어요. 부드러운 베이지빛 살구차 컬러로 눈 뒤쪽에 살짝 음영을 넣었어요. 정말 정말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텁텁함이 없는 베이지 음영 컬러라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언더 삼각존에도 살짝 터치해서 은은한 음영감을 더했습니다. 조금 더 진한 브라운빛 건살구 컬러로 쌍꺼풀 라인부터 쌍꺼풀 반 정도 지점까지 그라데이션해서 전체적인 음영을 잡아줍니다. 제형이 부드럽고 컬러가 물들이듯이 쌓이는 느낌이라 덧발라도 텁텁하거나 너무 딥해지지 않는 점이 좋았어요. 아주 작은 브러쉬에 가장 진한 살구씨 컬러를 묻혀 속눈썹 라인에 정말 가깝게 가장 진한 음영을 넣어줍니다.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이지만 이것도 너무 무겁지 않고 부드럽게 뽀얀 느낌이 들어서 평소 짙은 음영이 안 어울리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요. 브러쉬에 남은 걸로 삼각존도 살짝 지나가고 애교살 그림자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촉촉한 펄감의 살구꽃 컬러를 손으로 사용해 눈두덩에 톡톡 얹어줬어요. 브러쉬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게 편하고 특히 자연광 에서 반짝임이 정말 예쁜 글리터예요. 작고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 애교살에도 살짝 지나가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 촉촉하고 맑으면서도 부드러운 색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영감까지 가볍고 산뜻한 봄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리죠. 다음은 촉촉한 살구를 그대로 갈아 넣은 듯 생기 가득 워터 립스틱 웻 애프리콧 컬러인데요.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려서 입술 위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틴팅 립스틱이에요. 덧바를수록 선명하게 올라오는 색감에 차오르는 수분 광채가 예쁘더라고요. 입술에 그냥 슥슥 발라주면 되고 각질이나 주름 부각이 거의 없어서 어떤 입술 상태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촉촉한 타입이라 지속력은 보통 정도이고 컬러가 맑은 편이라 입술 본연의 컬러에 따라 살짝씩 더 붉게 또는 맑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린 살구를 그대로 갈아 넣은 듯 보송하게 두 볼에 생기를 더해줄 치크까지 사용하면 메이크업은 끝! 약간은 쫀쫀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제형으로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며 세 컬러 모두 뽀얀 편이에요. 먼저 이후 파우더 코랄 컬러를 볼에 톡톡 얹어서 전체적인 블러셔 영역을 잡아줬어요. 프라이머를 바른 듯 보송하게 마무리해주는 블러링 치크로 특히 모공이나 요철까지 커버해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돼요. 3호 파우더 애프리콧 컬러를 좁은 영역에 톡톡 터치해서 살구 색감을 더해줬습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 전부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브러쉬에 남은 걸로 콧잔등도 살짝 지나가주면 더욱 사랑스러운 느낌.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따뜻하고 뽀얀 느낌으로 부드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좋더라고요. 살구를 우린 듯 맑은 컬러부터 갓 짜낸 듯한 생생한 컬러까지를 담은 네일도 발라봤는데 손톱 깔끔한 분들이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곡선형 커팅 브러쉬라 큐티클 라인에 맞춰 바르기에도 좋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광택감으로 시럽 네일을 연출하기에도 좋아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이며 덧바를수록 더욱 생생하게 컬러가 쌓인답니다. 저는 특히 살구청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살구를 갈아 넣은 부드럽고도 맑은 색감의 삐아 컬렉션 리뷰와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봄 웜톤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